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일반 시사적인 문제보다도 뭐 이렇게 방송 이제 되게 준비 마무리하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이 그만둔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첫 주제는 정규재 고별 방송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그런 채널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부정선거를 주구장창 주장해가지고 예,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공병호TV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없다고 그냥, 예,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가장 피해를 본 그런 TV 채널이 펜앤마이크 TV 채널일 겁니다. 한 3년이 지났지만 펜앤마이크는 저보다 조금 상황이 낫지만 구독자 수 증가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우고 저는 뭐 거의 정체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 사람은 예, 부정선거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경우고 또 한 사람은 부정선거 없다고 해가지고 박살이 난 경우인데 그 예를 들면은 그 참 오늘 그 고별 방송 정규재 주필이 지금 한 우리 나이로 한 65세 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65세나 한 66세 정도. 그 젊은 날이 화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야 될 세월도 굉장히 길죠. 한 30년 정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본인이 가장 잘해온 일이 언론 개통이기 때문에 그 펜앤마이크를 또 잘 키워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64세인가에 수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늦깎이 영국 수상이 됐습니다. 명문 가문에 나가지고 승승장구했죠. 예. 아마 처칠이 재무장관도 하고 뭐 해군장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직을 거쳤지만 이제 수상이 되는 그런 꿈은 거의 멀어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처칠이 캐나다 이민을 갈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가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처칠을 상당히 좋아했죠. 그 어려울 때 뭐 예를 들면 낙선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혹은 정치적 공경을 당해가지고 미국에 순회 강연을 하면은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돈을 기부금을 낸 거죠. 그렇게 했는데 캐나다 가서 그냥 살 생각을 한번 그 와이프한테 내비춘 적이 있을 정도로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애써가지고 미국에 이 순회 강연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을 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대공황 때 크게 돈을 잃어버린 그런 인물이 처칠입니다. 예. 그러나 처칠은 뭐 자신도 예, 놀랄 정도로 그리고 또 영국인 모두가 놀랄 정도로 인생 말년이 굉장히 화려했죠. 예. 그러니까 뭐 가장 늦깎이 총리가 됐고 그것도 한 두 번 정도 더 연임을 했을 겁니다. 처칠이 한 그런 아주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선술집을 우리가 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펍이 문을 닫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또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은 인생이란 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어느 코에 또 걸려가지고 몇 년 정도의 침체를 뭐 단 1년 만에 완전히 그냥 극복할 수도 있고 하니까 꾸준히 천천히 예, 이렇게 쉬어가면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좋은 날이 오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뭐 저하고 대척점에 서가지고 많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저는 옳은 주장은 아니지만 세상은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의견도 그냥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살릴 놈 무슨 뭐 할 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제 오늘 미디어 F에서 이런 이제 그걸 방송 마치기 전에 이제 봤습니다. 예. 정규재 집 이게 이틀 전이네요. 제법 오래됐네요. 제가 상당히 느리네요. 그러니까 예. 고별 방송. 그런데 그건 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황교안하고 민경호하고 공병호가 끝까지 부정선거 거짓말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나가면서 뭐 그렇게 응?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오늘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너무나 다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 이런 경우는 약간 그 자기의 입장을 열어놓은 상태로 그냥 갔으면은 펜앤마이크에 큰 타격이 오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채널이 무난하게 성장시킨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확실히 잘 모르는 분야를 그냥 초장기부터 단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너무나 그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교만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항상 여러분이 강조했다시피 선거 문제를 접근할 때 과학자들과 같이 가설 검증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가설 검증에 증거물들을 계속 그동안 방송을 해온 거고 그걸 이제 완전히 뭐죠 네, 정리해 가지고 손을 완전히 터는 기회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그냥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제가 3년간 가장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채널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3년간 그냥 거의 뭐 채널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총정리하는 것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가지고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규재 주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오늘 방송 마칠 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의 대담 내용을 한 20분 정도 압축한 것을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에게 털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들어봤으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예.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 이야기는 선거 문제 한쪽에 손을 들므로 인해 가지고 후원자들이 많이 나갔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재 주필이 고별 방송에서 한 빠른 내용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나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후원을 잘 하지 않는다. 돈을 잘 내지 않는다. 이 정규재 주필은 기본적으로 저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이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것이 뭐 한 50% 이상 정도 끊어진 모양입니다.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결정함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보수 애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정규재 저 친구 안 되겠구먼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정규재 주필의 고별 방송 내용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규재 주필의 이야기를 한번 메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만 딱 보게 되면은 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정규재 주필이 아주 완고한 그런 입장을 견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펜앤마이크의 타격이 심했구나 하는 부분을 직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만날 기회도 없고 또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뭐 제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경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 펜앤마이크의 타격을 이렇게 심하게 입혔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그냥 업계를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한 중요한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딱 시작하는 부분에 김진기 기자라는 분이 묻죠. 왜 떠납니까? 첫째 둘째가 이 내용입니다.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간에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이 절반 정도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둘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람을 대화를 하면은 금세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그 언어적 표현 외에 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하고도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주들 가운데 윤석열을 왜 지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보수라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갈등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펜앤마이크가 설립될 때 정규재 주필의 사제도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금전적인 손실은 꽤 많이 받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한 후원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용비어 청가를 불러대니까 내가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 김진기 기자라는 분이 물으니까 황교안이하고 공병호 등은 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제 연배에 저처럼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신문사 기자들이 살아온 거하고 저는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지함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같은 책은 정규재 주필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집중력도 없을 것이고 이거를 8건 9건 이렇게 써내는 거지 않습니까? 응? 공병호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예요. 공병호가. 황교안이도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뭐 같은 분야에서 다른 대척점에 있었지만 뭐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이건 공병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왜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나는 단순 유튜브가 아니고 이렇게 총집대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딱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고 나면 손 딱 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러면 아름답습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 가지고 이러면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4월 1일 날 나오는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냐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까무라칠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 그런 걸 덮는 사회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자가 또 묻습니다. 김 기자님이 펜앤마이크가 어려워지는 데는 부정선거 이슈도 있었던가요? 그러자 이제 정규재 주필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후원자들 가운데 50% 정도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함께 돈을 받아서 빌딩을 샀다. 뭐 이런 엄해성 그런 묘략들이 그런 것을 공격성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그런 입장을 피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규재 주필이 뿐만 아니고 펜앤마이크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구나 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도저히 방송을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쉬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규주 주변은 또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또 아마 저는 회복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50% 이상 정도가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타격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고정 후원자들이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하나 또 이렇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오늘 고별 방송을 좀 늦게 제가 보고 해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제가 부산시장을 나갔을 때 선거에 나갔을 때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만두려고 했느냐. 부정선거파들과 갈등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보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 이제 정규재 주필의 고별 방송 내용에 환담 형식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규재 주필이 타격이 심했구나. 예. 그런 부분을 그래서 예,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가 지금 주장해서 타격을 받은 사람하고 예, 또 선거 부정이 없다고 해가 이런 타격을 받은 사람이 대척점에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펜앤마이크 성장을 이렇게 보니까 펜앤마이크도 뭐 거의 채널의 성장이 중지가 됐네요. 예. 참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제 오늘 꼭 이렇게 가면서까지 뭐 할 이야기 필요가 없었던 것은 뭐 기본적으로 황교안과 공병호가 예? 그런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거짓말쟁이가 이 거짓말을 썼겠습니까? 예. 나는 그리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입신 출시를 위해 가지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이런 채널에서 뭐죠? 누구를 계속해서 뭐죠 옹호하거나 이런 거 잃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인 거죠. 예. 정치 권력을 별로 뭐 그렇게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소신껏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제 펜앤마이크가 또 한 역할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참고 견뎠으면 또 좋은 날이 올 수가 있을 건데 뭐 이렇게 자기의 입장이 완고하니까 계속해서 입을 열 때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상처를 회집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당신이 입장이 좀 다르면은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